이분 얼굴을 확대한 화면이네요. 확대한 얼굴만 확 확대한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확인했어 코가 흐르는 걸. 그리고 딱 씁니다. 옆에 있는 분이 보고 깜짝 놀라죠. 옆에 있는 캐스터가 보고 깜짝 놀라. 깜짝 놀래는. 저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라고? 저 아닙니다. 이대호 PD 아닙니다. 야, 이분의 성함이 뭐죠? 조현일. 조현일 네. 해설 농구 해설. 네. 이 분야에서는 엄청 유명한 분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저도 일요일 아침마다 집에서 늦게 일어나면 NBA 미국 시간이 그때 저녁이니까 예, 예. 중계를 보는데 그때마다 듣던 목소리였어요. 아주 유명. 우리나라의 뭐 최고봉 네, 그렇죠. 탑 해설 위원이신데 네네. 손탐정님 네. 같이 뭘 하신다면서요? 저랑 친해요. 친하시다면서요. 네. 그 저는 친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서 지금 청취자분들 반응이 심플리님 예. 새신랑이신가요? 물어보셨고 무슨 의미지? 왜 또 그런 걸 또 골라서 읽으십니까? 무슨 의도로 읽으신 거예요 지금? 예예예. 예, 예. 많은 옆에 있는 분이 깜짝 놀라는 게 너무 재밌다는 하늘님 외 많은 분들이 지금 이대호 피드라는 얘기도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기다는 김정현님 한 분이 연결을 좀 해볼 수 있느냐? 손탐정. 네. 조금 무리한 부탁인데 많이 친하세요? 걸어볼게요. 아 걸어. 조금 전에 그 코피의 주인공 조현일 해설위원한테 잠시만요. 예. 안 받으실 수도 있지만 실망하진 않을게요. 예, 한번 민경남 PD도 코피 한번 가자는 얘기들이 들어오는데 일부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코를 막 때리고 네, 화면 안 보일 때 코를 막 때리고 신호는 우리 민경남이신데 잠시만요. 거셨어요? 네. 와, 와. 네, 받으셨어. 받으셨어. 네. 받으셨어. 김현정의 뉴스쇼. 네. 네. 예, 끝나고 나서 하는 유튜브 방송인데 저희가 그 코피 영상을 지금 같이 좀 봤어요. 제가 3000분 이상의 그 청취자분들과 함께 영상을 봤고 예.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전화를 좀 연결하고 싶은데 예, 그럼 스피커폰으로 하면 되죠? 예, 스피커폰 예, 한번 야, 됐어요. 조현일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현정 앵커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전 그 코피의 주인공이신 거예요? 아 네 쌍코피는 아니고 네 일반 코피의 주인공입니다. 일반 코피의 주인공이신. 아 그게 중요한가요? 지금 저희 동접자 유튜브 시청자 중에 김아름님이 네. 혹시 조작인 줄 아셨대 이분 당연히 이 화면을 보긴 봤는데 사진만 보고 네. 조작인 줄 아셨.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일단 그 경기 화면에서 예. 이제 스튜디오 샷을 샷으로 넘어갈 때 딱 흘렀어요 코피가. 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 네, 딱 넘어가는 순간에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타이밍에 딱 코피가 났는데 이제 이거 콧물과는 점도가 다르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본인은 느낌이 나잖아요. 느낌이 맞아, 나는데 맞아. 거울은 네. 안 보이고 근데 이게 흐르는데 점도가 콧물 점도는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서 콧물 점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코피인데 그래도 이제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손을 갖다 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코피였는데 이게 뭐 항상 옆에 이제 휴지나 이런 게 비치되는데 그날따라 없었어요. 하필. 이거는 네 그래서 밖에 계신 뭐 기술 감독이나 PD도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시청자랑 똑같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거 뭐 카메라에 뭐가 묻었나. 네, 코에서 빨간 빛이 나지 이러면서 이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코피가 제 인중을 타고 이제 턱까지 내려온 순간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알아차리고 빨리 다른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세상에. 네. 아니 지금 청취자 안범희 님이 혹시 그 화면 넘어가기 전에 네. 코를 파신 건 아니냐? 제가 원래 과로하면 코피가 나는 스타일이 아닌데 예. 네, 진짜 코 파다가 코피 난 건 정말 그 중학교 이후로 한 번도 없었어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에이, 네,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믿어 네. 그거? 아무튼 코를 판 건 절대 아니라는 안범이님. 절대 아닙니다. 절대 네. 아니 저 궁금한 것들 조현일 위원 정말 연결하기 어려운 분인데 전화 받으셨어요. 이대호 PD. 연결하기 어렵진 않아요. 네. 선배님.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예. 네. 신혼이신가 하는 건데요. 네? 신혼이신지.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고 네. 뭐 각종 정말 그 네,
야한 질문도 많이 받았지만 예. 네, 정말 뭐 신호는 아니고요. 예. 네, 지금은 뭐 손 잡을까 말까 하는 사이고 아무런 뭐 네, 그런 것도 없었고 정말 전날에 세차를 한 것 이외에는 세차? 네, 세차를 네, 어떻게 하셨길래요? 조현일 의원이 세차 매니아입니다. 네. 아 그런 분들 있어. 취미가 세차. 세차예요. 두 시간씩 해요. 네. 아 셀프 세차장 가서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세차를 두 시간 하셨구나. 네. 피곤하셨던 네, 거구나. 야. 네, 그, 저 위원님 저 민경남 PD라고 하고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주말마다 그 NBA 중계하시는 거 보고 있습니다. 와. 아, 네. 어, 감사드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팬인데요. 근데 네. 지금 그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저희 애청자분들이 저도 코피를 흘리라. 자꾸 이런 요구들을 하시는데 네. 뭐 특별한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우선 저는 전날에 잠은 충분히 잤는데 제가 네, 그 코피 나기 전날에 이제 라디오 생방을 하고 아. 네, 이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세차를 했거든요. 밤에? 네, 지인, 주변 지인분들 세차를 여러 대 하시면 네, 사고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배우야, 세차다, 세차. 네, 네 알겠습니다. 세차. 12시부터 2시까지 새벽에 한 번. 그럼 확실합니다. 아, 네. 야, 아니 지금 어떤 분이 그나저나 건강 걱정된다고 우리가 지금 웃고 네. 굉장히 즐거움은 주셨지만 건강은 네. 괜찮으신 거냐고 혹시 어제 건강검진 잡혀 있었죠? 네네네 어제 갔다 왔고 네 뭐 코가 아마도 건조해서 났을 테지만 네. 어쨌든 뭐 네 코피가 나는 사인은 뭐 좋은 거라 보기는 힘드니까 그러니까 네 건강을 잘 잘 뭐 챙기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고 예, 네. 혹시 예. 결과가 나왔나요 건강검진? 아, 뭐 내일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정도. 네. 네. 손탄정님이 전해주세요. 네, 제가 네, 건강검진 결과를 입수해서 네. 네, 가감 없이 가감 없이 코 건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콩스콩스님 여러분 세차가 이렇게 위험해요. 겨울엔 특히 조심하세요. 아 오늘 코피토크 너무 재밌다고 우리 조현일 위원님 혹시 시간 되시면 다음에 댓글쇼에 한번 나와주시면 안 되냐는 요구까지 지금 나하고 저는 불러주시면 다 네, 갑니다. 네. 아니 또 댁도 댁도 그 목동에서 멀지 않잖아요. 아 목동에서 뭐 신호발 잘 받으면 10분 만에 갑니다. 와 네. 대박. 네. 그리고 굉장히 유머와 재치가 넘치는 분이에요. 네, 목소리는 중후한데 굉장히 팬데스. 재치 있는 분이에요. 저도 팬데스요. 네. 지금 아, 박 더불어살기님이 조현일 위원이 조코피로 거듭났다. 이런 별명 얻으셨어요 혹시 조코피로? 네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어제 그 일본의 후지 TV랑 또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걸로 코피로? 네, 거기서도 일단은 네 뭐 조코피라는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박. 이거 봐 이거 진짜 방송인에게 이런 이벤트는 하늘이 내린 기회예요. 야. 얼마나 부러워. 부러워. 세차 꼭 해 배우야. 와. 어떡하지? 네, 조코피라고 뭐 네, 불러주시면 저는 감사하죠. 네. 아 조현일 위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막 지금 오세요 이런 문자까지 있는데 그건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너무 무리야. 그건 무리고 또 코피 나실 수 있어 이분. 그래서 그건 안 하고 다음에 한번 저 깜짝 등장 한번 부탁드릴게요. 조현일. 아 네, 뭐 언제든 불러주시죠. 네, 지금 네. 팬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해외 토픽감이다. 해외 토픽 혹시 안 나왔나 모르겠어. 실제로 해외 토픽에 올랐고. 중국 매체에서 이게 올라와서 영상이 세상에. 이거 영상을 뭐 몇백만 명이 봤다 그러지 않나요? 야. 네, 지금 뭐 하고 뭐 계속 지금 일본의 무슨 지상파 방송에서 이 코피 난 거를 네. 분석 방송을 하더라고. 오늘도 이따가 또 인터뷰해야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저기 조현일 위원님, 조코피 님 저희가 제가 코가 굉장히 건강해요. 다들 건강해서 코피가 나는 걸로 10만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조현일 위원이 오시는 날 전날 세차를 세게 한번 다시 해주세요. 아, 네, 뭐 제가 주변 지인 차들 다 지켜 한번 가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지금 조현일 위원이 또 네. 농구도 팟캐스트도 하거든요. 아~ 농구 팟캐스트 청취자분들도 같이 또 이게 몰고 이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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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세차를 충분히 한 상태로. 코를 건조하게 만드신 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네, 잠도 한 3시간 정도만 자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 스튜디오에 그날은 특별히 좀 장작불 좀 피워 놓고 건조하게. 네, 그렇게 하죠. 예. 제습기 뭐 단체로 코피 올 수도 있겠네. 야, 너무 재밌다. 루팡 5 님이 코피로 월드스타 되신 것 같다. 하늘 님은 침착하게 너무 재미있게 말씀하신다고. 네, 이정호 님이 예능 신이 내렸다고 하시네요. 야. 아, 감사합니다. 실시간 검색어 조코피 만들어 보자고 지금. 여러분, 3,500분이
다음 네이버에다가 치면 다음에다 쳐볼까요? 조코피 치면은 실검도 올라가실 것 같아. 그날 조현일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어요. 사실. 실제로. 네. 와 재밌다. 아 재밌다. 조현일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김현정의 뉴스쇼 청취자들이 듣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어서 한 동접자 3,500분이 이분들께 인사 한마디 하시죠. 나오신 김에. 아 네 안녕하세요. 저도 뭐 항상 이렇게 이제 차에서 이렇게 또 네, 많이 목소리도 듣고 했는데 아. 또 이렇게 직접 이 프로그램에 또 출연하셔서 영광이고 네. 네 앞으로 또 농구 해설 열심히 할 테니까 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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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신이 내린 코피라고 좀 정신이 이거 신이 내린 코피라.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수천만 원 가치가 있어요. 어, 이거 아마 또 좀 더 화제가 되면 뭐 수억 원대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게다가 또 다른 건강에 이상이 아니라 건조해서 난 코피라니까 네네. 진짜 부럽네요. 광고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어요. 목소리 좋으시다고 박종일님 꼭 모셔달라고 아, 이분이 뼈 있는 말씀 윤춘섭님이 하셨네요. 국회의원들이 좀 이렇게 코피 터지게 일했으면 좋겠다. 아... 다시 시사로 돌아가는 순식간에 돌아오네요. 윤순섭님이 이렇게 네. 또 돌려주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어, 성격도 좋으세요. 어, 갑자기 예, 전화드렸는데 아, 재밌어요. 예. 또 이렇게 성의 있게 우리나라 최고의 농구 해설위원 조현일 조코피 위원 연결해봤습니다. 어, 댓글 시원. 20분 지났어. 아.